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오이씨. 네, 다이나믹 레인지 메인 아웃풋 다이나믹 레인지 106을 자랑하는 UR44C. 얘네 괜히 감추려고 하다가 탈탈 털리네. 나 오늘 끝까지 말할 거야. 106이야. 106이라는 나는 거. 절대 이거 스테인버거 거 오디오 인터페이스 다이나믹 레인지 절대 아니죠. 오디죠. 오디죠. 106이야. 106. 그리고 저는 106번 하면 또 추억이 있습니다. 뭔가 있나요? 아, 제가 어렸을 때 그 대구 살 때 106번 버스를 그렇게 많이 탔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어디 가는 버스였나요? 그게 이제 그걸 타면 동성로를 갈 수 있었죠. 나 동성로 가는 버스?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아직도 있나 모르겠다. 아, 그렇죠. 옛날에 네. 또 서울학기사, 대구에 있는 서울학기사. 네, 대구에 있는 그걸 타면은 서울학기사를 가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서울학기사 맞은편에 내려주. 맞은편에 내려주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106번. 그러면 거기서 직진하면 베드로학기사, 이제 지하상가로 건너가면은 서울학기사. 베드로학기사는 그거보다 좀 더 전 세대. 네. 서울학기사하고 다음 세대. 아, 아닙니다. 아닌가요? 서울학기사가 먼저 없어졌습니다. 아, 서울학기사 먼저 없어졌어요? 네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베드로학기사가 현재까지 남아있는. 아, 그렇군요. 유물 중에 유물. 아, 베드로학기사. 아, 네. 네, 베드로학기사 잘 되시길 바라며. 네. 네, 스테인버그의 UR44C는 106입니다. 네네. 네, 다이나믹 레인지 106. 106을 자랑하는? 106을 자랑하고 있어요. 네. 106을 자랑했어야 되는데 106을 감춰서 저희가 대신 자랑해드리겠죠. 네. 자랑해드리는 방송. 다이나믹 레인지 106. 네. 106에 가까운. 좋습니다. 네. 106을 자랑하는. 네. 자, 다프트 펑크의 겟 럭키 기타부터 녹음 해볼게요. 네. 그 뺑키 쓰다가 걸리면 야 저 이게 일단 지금 받으면서 살짝 느껴지는데 214가 조금 더 얇게 들린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느낌이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뭐 일단은 뭐 느낌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사실 대단히 특출날 것도 없는 사운드예요. 네네네. 뭐 일단은 뭐 그냥 기본빵 하고 네. 뭐 작업학. 네, 고급스러운 용어 나왔죠. 아, 죄송합니다. 기본빵. 네, 네 죄송합니다. 기본빵 하고 있고요. 기본빵 하고 있어요. 네. 네. 다이나믹 레인지는 106. 네, 106. 106. 기본빵은 하고 있다. 다이나믹 레인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아, 이제 다프트 펑크를 볼 수 없다는 게 참 너무 아쉽네요. 그래서 저희가 추억하면서 오늘 이걸 선곡을 했죠. 네. 자, 오늘도 약간 그 더블링해서 앞부분은 좀 두텁게, 뒤쪽에는 네. 라인 하나로 가 보도록 할게요. 왠지 좀 크게 들어갈 것 같아서 조금 줄일게요. 네. 가 보도록 할게요. 네. We've come too far to give up who we are. So let's raise the bar and our cups to the stars. Shut up and look to the sun. I'm up all night to get some. Shut up all night for good fun. I'm up all night to get lucky. What up all night to the sun. What up all night to get some. What up all night for good fun. What up all night to get lucky. 참 명곡이에요. 네, 앞에 가볼게요. 네. World. 갑니다. We've come too far to give up who we are. So let's raise the bar. Stars. 그래요? 네, 그럽시다. 오케이. 자, 일단 드라이 소스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We come too far to give up who we are. So let's raise the bar and our cups to the stars. Shut up and look to the sun. I'm up all night to get some. Shut up all night for good fun. I'm up all night to get lucky. What up all night to the sun. What up all night to get some. What up all night for good fun. What up all night to get lucky. 뭐 이 정도면?
무난? 무난하네. 그러면 우리 베이스는 한번 얹어볼까요? 베이스는 한번 얹어볼까요? 네. 자, 드럼부터 한번 얹어볼까요? 베이스 얹기 전에 이거 그냥 하우스로 그냥 빡빡 찍겠습니다. 그래요? 그럽시다. 그렇지. 약간 이런 느낌. 네, 이런 느낌으로 가볼게요. 네, 가볼게요. 복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어쿠스틱 드럼으로 간단하게 찍는 하우스 리듬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채널 2번에다가 바로 자, 그렇죠. 베이스 기타 하이지를 그 안궁 네, 여러분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에 틀린 건 그냥 애교로 네, 네. 넘어가고 네, 여러분 전 베이시스트가 아니잖아요. 오랜만이네요 이거.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사운드 잡아서 모니터 해볼게요. 그래요. 네,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냥 뭐 충분히 들을 네. 만한 퀄리티의 네. 그런 무난하고 사운드였습니다. 그냥 106이라는 거. 네, 106. 그리고 다펑 형한테 좀 죄송하다는 거. 너무 너무 막 만든 것 같은 네. 느낌이 좀 너무 있긴 한데. 급하게 후딱후딱해서. 네. 근데 뭐 일단은 여러분들 뭐 요 가격대에 6인 4 아웃이라는 거. 네. 뭐 엄청 비싸지도 그렇다고 뭐. 대단히 싼 뭐 것도 아니고 대단히 싼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사실 대단히 싸다고는 좀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요새는 더 좋은 스펙에 네네네. 그 상향 평준화되어 있는 엔트리급 모델들이 그렇죠, 워낙 그렇죠, 많기 그렇죠. 때문에 30만 원대 후반이면 사실 싸다고 볼 수는 없어요. 대신에 아까도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의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구수다. 사실 이것도 이제 22만 5천 원이면 아 이건 싸게 잘 나왔네라는 느낌인데 이거는 어쨌든 가격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되니까 내가 이제 어느 정도로 이제 작업에 접근할 수 있는 거 세 대학 좀 편의성의 확장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뭐 106. 106. 뭐 대단하게 여러분들 엄청 막 감추고 막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거 아니야. 뭘 네. 챙길 수는 없다. 뭐 이걸 아니야. 가지고 여러분 내가 투자한 거 대비해서 뭐 이렇게 퀄리티 업그레이드가 되는 건 아니기 맞아요. 때문에 그냥 뭐 잘 생각하셔서 선택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제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있는 애들 중에 하나. 저는 아니 사실 저는 스테인버그의 거의 노예이기 때문에 스테인버그에 돈을 엄청나게 쓴 사람이에요. 제가 맞아 형 같은 경우는 큐베이스 뭐 누엔도 부츠할게요. 저 도리코 그 악보 프로그램도 그거 꽤 비싸거든요. 그거 도리코도 그거 그때 내 주고 얼마 줬나? 80만 원 줬는데 도리코도. 진짜? 이게 여기서 내가 원갓 그 여기서 살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뭐 악기부터 시작했고 프로그램 해가지고 진짜 돈을 많이 써서 나는 이게 되게 익숙하고 좋은 게 나오면 정말 완전 패밀리십처럼 칭찬해주고 싶은 의지가 있어. 근데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야. 내가 여기다 돈을 막 수백을 썼지만 근데 막 그렇게까지 뭐 내가 극찬해줄 정도는 아니고 106짜리 그냥 거기 있는 애들 중에 하나. 약간 빈정상한 것 같은데? 아 약간 살짝.
아, 그 백육에서 일단 한번 빈정상했고 저기 부정할 수는 없다. 아, 아 그거 약간 있긴 없다. 있다. 아, 있긴 있다. 그러니까 오케이. 좀 사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스테인버그라면은 큐베이스와의 뭐 그런 어떤 안정성 그리고 가성비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괜찮게 뽑았을 수도 있을 회사였다라는 그 생각이 되니까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스테인버그의 노예로서. 근데 확실히 좀 근데 그 좀 더 윗대 쪽으로 가면 또 확실히 엄청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뭐 여기 요 영역대가 뭐 요 친구들 요 친구들이라고 하면 웃기네. 하여튼 스테인버그에서 정한 스펙이 딱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30만 네. 원대 얘 이상 많습니다. 네. 꼭 얘가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 네. 자, 오늘 이렇게 6인 4 아웃에 UR44C 스테인버그의 오디오 인터페이스 같이 살펴보셨고요. 아직까지 오디오 인터페이스 몇 개 남은 모델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것도 빈칸들 다 채워드리면서 106 이상의 물건들이 있는지 저희가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이나믹 레인지 106 네. UR44C였습니다. 방구석 뮤지션을 양산합니다. 레코딩 타임스.